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다시무를 만들어주는데요. 다시무는 멸치로 하셔도 되고, 멸치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살짝 마른 팬에 1분 정도 볶아주시고 물을 넣어주시면 비린내가 안 나고요. 저희는 다시마 한번 물에 살짝 씻었습니다. 다시마는 찬물에서부터 끓으면 물을 건져내주셔야 돼요. 다시마에는 알갠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미끌미끌거려서 그런 성분들이 육수의 맛을 텁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마는 육수를 빼실 때 끓으면 바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재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떡은 알맞게 뭐 길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반 잘라주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는 떡. 저는 쌀떡을 좋아해서 쌀떡을 준비하는데, 밀떡 좋아하시는 분은 밀떡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깨놓으시고요. 끝나는 날이 장날인데, 장날에 이렇게 오시는 어묵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기서 구입을 했고요. 일반 뭐 시판 마트에 파는 어묵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묵은 아침에 튀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는 오늘 한입 사이즈 떡볶이, 이쑤시개로 찍어 먹어도 돼요. 한입 사이즈 떡볶이를 만들겠습니다. 양파가 들어가면 단맛을 내어주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적게 넣어주세요. 떡볶이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떡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설탕 양을 줄여주고 단맛이 나는 재료들, 이거는 물엿을 넣어주시는데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대파.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야지 심이 있고요. 결이 있는 대로, 결 반대로 꺾어서 썰어야지 부드럽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양념비법이겠죠. 양념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어묵 맛이 불어나야지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이 되고요. 떡볶이 국물에 라면살 넣어서 라볶이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꼭 떡볶이를 밥과 같이 먹는데, 그냥 간식으로 그냥 떡볶이만 먹어도 맛있지만은 밥이랑 같이 좀 즐겨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묵이 끓어오르면 또 떡을 넣어줄 겁니다. 그동안에 양념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3큰술, 고춧가루 3큰술, 그리고 고추장은 많이 넣으면 텁텁해지고 떡볶이 맛이. 그래서 저는 3:1의 비율,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3개, 그리고 여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뭐 소금 넣으셔도 되는데 간장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1큰술. 그래서 양념을 섞어주세요. 떡볶이에 뭐 마늘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마늘 맛이 강하기 때문에 깔끔한 떡볶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추장, 고춧가루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뭐 국물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무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에서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양념장 따로 만들어서 하진 않으시죠. 그냥 넣어가면서
자, 저가면서, 그죠? 자, 이렇게, 양상이 좀 된 느낌 나죠? 근데 물에 풀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은 떡,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요만한 사이즈, 작은 떡 하나에. 그리고 어묵, 두께는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수제 어묵이라서. 이렇게 있고요. 어묵 두 장이랑, 그리고 동그란 길쭉한 어묵, 그거 한 6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묵이 부풀어 오르면 굉장히 두껍죠. 그렇죠? 지금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묵들입니다. 지금 불어서 한 0.8mm 정도, 1cm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떡을 넣습니다. 떡도 떼가지고 넣어주세요. 조금 제가 넣어주세요. 급한 마음에. 배우고 두거든요. 이미 떼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물 떡볶이 해주시는 분은 물을 좀 더 많이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떡도 한번 끓어 오르면 양념장 넣어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물 3컵을 잡고 시작했는데요. 떡이 좀 부족해서 물을 한 컵 더 넣겠습니다. 자, 떡이 부풀어 오르면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떡볶이 만들 때는 떡과 국물 양이, 재료 양이 떡, 오뎅, 오뎅이라고 하죠. 여기 부산에서는 오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어묵, 오뎅은 이제 일본 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짜박짜박하게 3개 정도 이렇게 물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셔야지 이렇게 떡에 국물들이 우러나면서 떡볶이 국물도 약간 걸쭉해지면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양념장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있을 경우에는 고춧가루 대신 고추장이랑 케첩을 케첩이 고추장 1 정도 비율 맞추면 되시고 고춧가루는 빼십시오. 매우니까. 매콤하게 드시는 분은 청양초 고추가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색이 좀 연한 것 같은데 끓여주고 끓여야지 좀 맛있겠죠. 양념이 배어들면서 정말 영업 비법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여기는 간편하게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영업 비법은 육수를 조금 맛있게 빼야 되겠죠. 육수를 맛있게 빼서 이제 하는 영업 비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떡에도 양념이 흐르면 대파와 양파를 넣어주세요. 뭐 당근 같은 거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근데 깔끔한 맛을 위해서 양파와 대파만 넣는 편인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같이 조리하게 되면 아스코르 비나제라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가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넣고 싶으면 살짝 데쳐서 따로 볶아서 넣으시는 게 원래는 영양학적으로는 맞으세요. 하지만 뭐 끓일 때 같이 넣으시면 맛있게 당근에 씹히는 맛도 자,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 것, 물엿. 자, 물엿은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넣고 끓이게 되면 떡이 딱딱해져요. 설탕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설탕이 굉장히 떡을 딱딱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떡 만들 때도 설탕만 많이 넣으면 떡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연화제를 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떡 만드시는 분들은. 자, 물엿 두큰술. 설탕과 물엿이 1대1로 들어갔고요. 간장이 반, 고추장이 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콤해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두 개로 들어갔죠.
거랑 자, 액젓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불도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요구사항 때 목표수도 맞추고 과정도 충실해야 되지만은 실제 뭐 가정 요리나 이런 요리에는 저는 항상 요리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양념도 운영하셔도 되고 재료도 운영하셔도 되고 무한으로 가능하시죠.